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깨 탈구의 엑스레이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추가적인 엑스레이 및 CT, MRI, 그리고 관절경 수술 금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선웅아 안녕, 인사해. 이 선웅이는요, 선수천병원의 선자고 웅자는 곰웅입니다. 곰웅. 선천 곰이죠. 안녕 곰아. 오늘 첫 수업이니까 재밌게 들어봐. 자, 혹시 힐삭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힐삭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삭스는 양말입니다. 그리고 힐은 발뒤꿈치죠. 발뒤꿈치 양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병변은 상골두 뒤쪽에 여기에 결손이 생기는 병변을 힐삭스라고 이야기해요. 상골두가 빠지거든요. 빠지면서 상골 뒤쪽에 손상 및 결손이 생기는 것을 힐삭스다. 근데 비슷해요. 힐은 발뒤꿈치, 양말 발뒤꿈치가 어때요? 계속 이렇게 뛰고 하다 보면 헤어져서 구멍 나죠. 앞에도 구멍 나지만 뒤에도 구멍 나거든요. 가운데 구멍 안 나죠, 양말은. 그래서 뒤쪽이에요. 뒤쪽이 구멍 난다. 이렇게 구멍 나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이 구멍 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상골두 후방 상부 부위가 이렇게 평평하게 좀 들어가 있어, 오목하게. 이 병변을 찍는 검사가 스트라이커 나치 뷰라 됩니다. 스트라이크 알죠?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하죠. 볼 하듯이 스트라이크를 잘 던지는 사람 스트라이크죠. 스트라이커. 또는 축구 어때요? 공 잘 차서 골 잘 넣는 사람 뭐라 그래?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나치 뷰. 나치라는 이렇게 좀 들어간 걸 나치라고 하거든요. 상골두에 생기는 힐삭스 병변 확인에 유용한 검사가 스트라이커 나치 뷰가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찍는 방법은요. CT는요, 그 재발성 불안정성에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빠지는 거죠. 재발성으로. 그래서 관절과 소실이 우려될 때 또는 골성 반카르트 확인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카르트 하니까 또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반카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생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반카르트 선생님이 엄청나게 어깨 탈골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학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 병변 이름이 반카르트 병변이 된 거예요. 대단하신 선생님이죠.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면, 수십 년간 노력을 했으면 이렇게 본의 이름이 병변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대단하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게 반카르트 병변이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이 여기 연부조직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연부조직 반카르트라고 하고요.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골성 반카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는데 또 3차원 CT, 3D CT를 찍어보면 골 소실을 정량화하는데 MRI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은 검사죠? 찍어보셔야 되겠죠? MRI인데요. MRI는 가장 진단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조영제 MRI는 중요한데요. 조영제를 사용해서 MRI 찍어보면 연골의 상태, 관절하 연골의 소실 병변, 회전근개, 관절 와순, 상부 관절 와순 병변을 확인하기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쪽이 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기다 주사를 맞게 되면 이 주사액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카르트 병변 확인되고 연골 병변 확인되고 힐삭스 등등까지, 회전근개까지, 요 위에는 회전근개 등등까지 다 확인 가능한 거죠. 만능입니다. 그래서 MRI가 잘 안 보일 때는 이런 조영제를 넣어서 찍어보면 좋아요. 그게 제일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조영제를 넣어서 깨끗한 MRI를 찍는 거. 그것이
질이 좋아야 돼. MRI도 기계도 이렇게 찍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글 등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글, H-A-G-L 그러죠. 하글, 하글이라고 읽어요. 하글 떼겠다 그러죠. 하글 떼겠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글 떼겠네 그냥 그러죠. 하글 떼겠네. 학, 목이 떨어진 하글, 하글 떼겠네. 그래서 이 하글은요, 이게 그 H는 휴머럴, 휴머럴, 휴먼할 때 휴머럴, A는 어벌전, 떨어지는 개념이고요. G는 글래노 휴머럴, 이거는 관절과 상완이죠. A는 우리가 리가멘트 인대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여기 이거예요. 자, 그림 그려놨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인대가 지나가는 인대가 우리의 하글 근근이라고 보면 관절과 상완 인대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상골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하글이다. 하글이다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하글이냐?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좀 봉합이 쉬운데요. 여기 떨어지니까 깨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글 떼겠다. 하글 떼겠다 할 때 하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글 등변은 판카라트 등변보다 덜 흔해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외상성 탈구에 발생할 수 있고요. MRI 찍어봤을 때 바로 앞에서 보는 관상면 MRI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관상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옆으로 봐요? 뒤를 봐요? 앞을 보고 관상을 보죠. 그렇듯이 앞을 보고 찍는 것이 관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히 잘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하글 등변이 보인다 그러면 관절 근조로 봉합이 좀 힘들어요. 봉합도 가능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개방적으로 복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글 등변. 자, 초기 영상에서 관찰되는 MRI가 있는데 이렇게 찍어본 거죠. 이렇게 찍어보면 또 우리 정확히 보입니다. 이 등변이 잘 보여요. 반카라트 등변이. 관상면에서는 반카라트 등변이 잘 안 보이거든요. 초기 영상을 찍어보면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관절와선 복합체, 또 골성, 관절와의 가장자리 사이의 틈으로 활액이 새어나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반카라트 등변 확인이 되고, 또 알프사라고 해요. 알프사. 여기 나옵니다. 알프사. 아이고, 아뿔사. 아뿔사. 라고 하죠. 아뿔사. 큰일 났구나. 아이고, 아뿔사. 알프사입니다. 알프사는 요거는 A는 엔트리얼 앞쪽, L은 우리가 라브룸, 관절 와순이라고 하죠. P는 페리오스테리인데 여기는 골막입니다. 골막. 뼈를 싸고 있는 막이 골막이거든요. S는 슬리브, 이렇게 소매, 소매가 이렇게 쑥 이렇게 걷어올려진 슬리브. A는 어벌전, 갠열이죠. A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갠열, 갠열 같이 있습니다. 이런 병변이 있어요. 이런 알프사 병변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또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죠. 재밌나요? 재미없다고요? 자, 이제 최초 탈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재발 가능성이 높은 군은 어떤 군일까요? 자, 선웅아, 잘 보고 있어? 이해가 되니? 이해가 뭐 안 될 수도 있죠. 재발 가능성이 높은 군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빠집니다. 젊고 남자가 잘 빠져. 여자보다 젊고 남자 운동선수가 잘 빠지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이 든 여자분들은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젊죠. 젊은 남자들이 잘 빠지는 거죠. 빠지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일까요? 한동안 좀 맞춰봐. 67%라고 이야기를 해요. 꽤 높죠. 3분의 2가 재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조기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깁스도 하고 팔걸이도 하고 보조기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재발률을 감소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키자라는 것이 조기 안정화의 목표가 되겠죠. 그런데도 자꾸 빠집니다. 그러면 재발성 전방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재발. 재발을 하는 거죠. 제발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데 빠집니다. 재발성 전방 불안정성. 자꾸 빠지니까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활을 포함한
미술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요. 여러 가지 다 해봤죠. 약도 먹고 보조기 하고 재활도 다 했는데 또 빠져. 낙담을 합니다. 얼마나 슬퍼요. 마음이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난 다 했는데 또 빠지니까 기분이 안 좋죠. 우울하고 빗물도 나고. 외래에서 검사를 해보면요, 이학적 검사 해보면 기계적 증상이 있다 그래요. 빠져나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또 아파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다 그래요. 운동할 때마다 아프더라. 통증이 있고, 또 재활을 해봤는데 재활에 반응 없는 전방 불안정성 느낌이나 불안감이 나타난다 그래요. 재활 다 해봤는데 뭐 그래도 아이고 해봤는데 공 던질 때 또 운동할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불안하고. 그러면 우리가 재발성 전방 불안정성의 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많습니다. 다음은 관절경적 수술 금기사항인데요. 4가지가 있어요. 관절경적으로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방향성 불안정성, 두 번째는 큰 골성 반카르드 병변, 세 번째는 하글 병변, 네 번째는 상당한 크기 필삭스 병변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한 개씩 좀 알아볼게요. 다방향성 불안정성, 멀티 디렉셔널 인스타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쭉쭉쭉쭉 빠져요. 위로도 빠지고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지고 밑으로도 빠지고. 이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유인한 분들이 그렇거든요. 전방 십자인데도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많이 늘어나고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발목인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거비인데 공합술 MBO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관절경적으로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빠집니다. 개방적으로 해서 빠지는데 관절경적으로 하고 나면 더 빠진다. 재발 및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병적인 이완이죠. 선천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완이 생기는 그런 어깨가 되겠고, 또 질이 떨어지는 관절과 상안인데 인대가 안 좋은 거죠. 상태가 보통 이런 경우에 혈관도 부족하고 쭉쭉 늘어나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 재발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골성 반카르트죠. 반카르트 병변인데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요. 반카르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긴 연구조직이죠. 여기서부터 골성 반카르트예요. 여기서부터 조그맣게 떨어지면 괜찮지만은 요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관절경적으로 봉합이 안 돼요. 조금 떨어지면 이렇게 그냥 실로 떠서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싹 뜨면은 봉합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로 못 떠요. 못 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경적이 아니라 개방적 수술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방적으로 해야 될 적응증은 6mm 이상입니다. 6mm 이상으로 되고, 그리고 관절변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100% 봤을 때 여기가 50%죠. 여기는 25% 되니까 우리가 25% 이상일 때, 관절면이 25% 이상일 때는 우리가 개방적으로 그냥 째가지고 봉합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이 낫다. 그냥 봉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사못을 박습니다.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주면은 큰 때가 잡히겠죠. 이런 방법도 우리가 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글병변, 하글 떼겠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글병변은 어때요? 여기가 떨어지니까 관절경적으로 봉합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냥 개방적으로 째가지고 봉합하는 것이 낫겠죠. 역시 하글입니다. 하글 떼겠습니다. 상당한 크기 필삭스 병변 네 번째인데요. 상 골두에 30%에서 40%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요. 이게 우리가 필삭스 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뒤쪽에 그러니까 관절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어때요? 전체가 여기 50%죠. 이거 50%인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 30%고 40% 넘어가죠. 이렇게 병변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런 병변이 있으면 우리가 관절경적으로 전방 안정화 수술에는 안 되더라. 상대적 금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전방 관절와의 골 침식이 있는 경우에는 더 금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개방적 수술하는 것이 재발률을 더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램플리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램플리사지. 여기 적어놨죠. 램플리사지. 마사지. 마사지처럼 램플리사지. 맞아도 싸. 너무 용어 어려워요. 이렇게 했고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깨가 좀 그래요.
어깨가 뭔가 좀 많아요. 어깨가 복잡함이 좀 많아요. 이상하죠? 신기한데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여기가 일사스 변변 들선 부위가 이 뒤쪽이잖아요. 이때 극하근을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뼈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앰플리사지 수술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건을 당겨서 뼈 들선 부위에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방 안정화가 안정성을 이루고 있을 때는 부가적으로 수술하면 상당히 유용하고 좋아요. 하지만 요거 한다고 해가지고 앞을 빠지는 반크라트 흉부에는 전방전이를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건 부가적으로 하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것을 앰플리사지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웅아 잘 보니까 좀 이해가 되니? 보니까 잘 모르는 얼굴이야.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조그만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더 보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커 나치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들이 볼 판정할 때 어떻게 해요? 손 올려서 스트라이크 하지 않습니까? 우렁차게 할 때 좀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할 수 있지만 과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힘차게 우렁차게 하죠.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할 때 이 자세. 머리 손을 올리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빔을 약간 발 밑에서 약간 경사지게 찍게 되면 이런 모양의 보이게 되고, 여기 힐삭스 병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덜 심해요. 마일드한 경우고, 모드레이트. 조금 더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나치뷰를 찍으면 힐삭스 병변이 보이게 됩니다. 약간 앞에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좀 팽팽하게 보이죠? 최대한 내회전을 해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팽팽한 것이 보이고, 이렇게 옆에서 스트라이크 나치를 찍으면 이러한 모양의 디펙트, 결선 부위가 보이게 됩니다. 힐삭스 병변이 생기는 이게 원리, 기전이 되는데요. 보통 전방으로 빠지니까 전방 탈골이 됩니다. 탈골이 되면 꽝 찍죠. 꽝 찍는데 에너지가 크고 반복이 되면 될수록 크기가 더 커지죠. 사과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크지만 안 좋겠죠. 힐삭스 병변은. GHL입니다. 관절 상한인데 라고 하는데요. 글레노 휴메랄 리거먼트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글 병변 때문에 이야기한 하글 병변은 여기 상골두 쪽이 여기가 파열되는 거죠. 하글 병변을 보여주기 위해서 GHL 관절 상한인데를 이렇게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하글 되겠다. 관절화 상한인대 상골측 연열이라고 하죠. 여기 휴메랄 어벌전 인피리얼 글레노 휴메랄 리가멘트 여기죠. 여기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상골두축이 떨어지는 연열의 현상이다. 여기 이제 뭐 보면 떨어진 게 보이는데요. MRI 보면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죠. 그래서 뭐 개방적 관절경적으로 깨물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잘 깨매야 되겠죠. 알프사 병변, 방크라트 병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레드 이런 것도 있고, 펄세스 병변도 있고, 오늘은 그냥 방크라트나 알프사만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연부조직 방크라트가 되겠죠. 연부조직 방크라트가 됩니다. 뼈가 떨어지면 골성 방크라트죠. 그리고 알프사 병변은 여기가 딱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우리가 골막이 떨어진 거예요. 골막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골막이 붙어 있으면서 쭉 여기가 다 떨어졌죠. 골막이 떨어진 거예요. 골막이 소매가 이렇게 벗겨지면 이렇게 되겠죠. 소매를 쭉 걷어올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나듯이 이런 병변은 우리가 알프사 리젠이라고 합니다. 알프사 병변이다. S가 슬리브거든요. 이렇게 소매가 벗겨지듯이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걸 알프사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 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끼어요. 그럼 알프사 병변에 또 다른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L 적은 한 게 이거예요. 라브로 리가멘터스 컴플렉스.
관절과 인대 복합체가 여기에 있던 것이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안쪽이거든요. 안쪽으로 이동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전방 관절과선 골막 슬리브 연혈이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그냥 알프사병변은 아뿔싸 떨어져가지고 여기 끼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뿔싸 떨어져서 끼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끼어있죠. 끼어져가지고 이것도 뱅글레이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MRI 보니까 여기 검은 게 보이죠?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여기까지 이동한 경우가 되겠죠. 알프사 뱅변입니다. 자, 모양을 좀 비교해 본 반카르트는 여기가 골막이 다 나간 경우, 여기는 뼈가 나간 경우, 이거는 이제 뒤쪽 리버스 반카르트라고 이야기하죠. 펄세스 뱅변, 알프사 뱅변, 이거 보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끼운 거죠. 떨어져서 끼어 있다. 알프사 뱅변이 됩니다. 뱅변을 정리해보면 반카르트는 보통 이제 3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죠. 그리고 리버스 반카르트는 반대쪽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알프사 뱅변이 있죠. 엠피리얼 엠피리얼 이 뱅변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시간되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깨 탈골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안녕히 계십시오.